네, 강원도에는 오늘 아침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호우특보가 확대됐고,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도 심각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송미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춘천 의암호병 공지천에 나와 있습니다. 춘천은 지금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 유입된 강한 비구름대가 확대되면서 철원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춘천 등 영서 지역 다섯 곳에 호우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철원 동송이 370.5mm이고, 화천 268.1, 홍천 159, 춘천 144.9, 양구 방산이 132mm입니다. 비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2시 50분쯤 화천군 상서면 지방도 461호선에서 1톤 규모의 낙석이 떨어져 안전 조치됐습니다. 오늘 새벽 철원군 동송읍 담터계곡 인근 도로에서는 토사가 쓸려 내려와 도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 어제 낮 홍천 캠핑장에서는 불어난 하천에 출입로가 침수돼 고립된 캠핑객 6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림청이 강원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의암호에서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